팀장님, 이렇게 되면 어제 미국 쪽에서 나왔던 소식은 사실 우리에게 긍정으로 볼수 있는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세 외에는 없었거든요. 그거 어제 반영을 했잖아요. 우리나라 근데 또 주식시장에. 오늘 또 반영하고 그니까요. 이제 그게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. 있는. 네네. 일단 이걸 보겠습니다. 이 WSTS, 그러니까 WTS. 반도체 그 무역 통계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올해 2020년도에는 전년 대비 반도체 관련된 매출이 5.1% 증가를 하고 2021년도에는 8.4% 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. 네. 대체적으로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이게 이제 12월 1일 날 나왔던 내용이고 어제 나왔던 내용이죠. 우리 장 끝나고 우리 장 시작할 때, 시작할 때, 장중에 나온 내용이고요. 장중에, 이뿐만 아니라 그 어제 이제 우리나라 좀 보면 그 일부 종목들 반도체 업종들 같은 경우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튀어 올랐잖아요.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좀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그와 관련된 뉴스가 나왔던 거고 더 나아가서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마이크론 있잖아요. 강변수석이었죠. 마이크론 CEO가 일단 크레디스 스위스 쪽에 이제 컨퍼런스에서 나와가지고 발표를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발표됐고 미국 시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예요. 그러니까 원래 그 마이크론의 분기 그 매출이 50억 불에서 54억 불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이걸 상향 조정합니다. 57억에서 57억 5천만 달러로. 그다음에 영업이익 자체도 주당 순이익이 여기 0.32에서 0.46달러로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또 상향 조정하고요. 특히나 이거 영업이익률이 크게 올라가죠. 그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는 뭐 0.69에서 0.73까지 수정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0.49? 그 0.49 달러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이 마이크론 CEO가 그날 이제 어제 그 발표를 할때왜 이걸 상향 조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발표를 안 했고요.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나온 내용들은 그겁니다. 뭐냐면 그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내용들 뭐 자동차라든지 내년도에 PC도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도 더 견고하게 증가할 것이다. 라고 하면서 상향 조정을 했고요. 뭐잘 나왔으니까 그러겠죠. 구조 조정이나 이런 것들 아마 그런 것들 감안해가지고 많이 상향 조정한 걸로 나오고 있고요. 그 구조 조정이나 이런 거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더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올라간 것도 있고 뭐 이걸로 퉁치기에는 뭐 끝내기보다는 아까 그 WSTS에서 나온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 이제 드디어 반도체 업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구나 라는 생각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. 기대감이, 예. 올해가 그게 안 나왔잖아요, 사실. 근데 이제 다 반영이 됐잖아요. 예, 그러니까 올해가 그게 안 나왔다가 이제 그 얘기가 또 나오니까 그걸 또 엄청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시장은 이미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그 코로나 이후에 계속적으로 언급이 됐었고요.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그와 관련된 코멘트들은 나왔었어요. 그리고 지금 현재 낸드 가격 같은 경우는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디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그 11월 13일이죠. 그날 이제 대량으로 매수했던 그날 이제 AMAT가 처음에 그거를 불을 뿜기 불을 시작했고 내버려요. 예. 그때 이제 AMD가 또그 크레스위스 컨퍼런스 쪽에서 또 호재성 재료를 또 발표를 하면서 반도체 업황과 관련돼서는 그때부터 완전히 아,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될 그러네요. 것 같아요. 예.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들은 올라가고는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했던 거는 그때 이후로. 그러니까 업황에 대해서 다들 알고는 있는데 그동안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그 실질적으로 뉴스가 나오니까 또 과거 같으면 이제 그러면은 뭐 뉴스에 파라라가 될 나올 텐데 텐데 이제 장이 지금은 좋으니 장이 좋으니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. 그러니까 네.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. 네. 어제 마이크론이 한 5%까지 뛰었고 근데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오후장에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폭등을 할 줄은 몰랐죠.
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. 많은 부분들이 선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이니까 뭐 상승폭을 확대시킬 요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참 초반에 한 1에서 2% 정도 상승 출발을 했다가 외국인이 그것만 계속적으로 샀다. 그러면서 시장이 더 올라간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잘못 본 거죠. 이제 대체적으로 너무 외국인의 힘을 들어오는 게 너무 강하니까. 예. 그래서 지금도 예. 보면 지수가 이제 올라가긴 했는데 등락률을 보면 그 전기전자 이거는 뭐 숫자가 뭐 크지가 많으니까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. 그다음에 주가 지수 올라가니까 이제 뭐 증권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올라가고 또 어제 그 미국 국채금리가 튀었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은행주들이 또 동반해서 같이 움직이는. 상당히 흥미롭네요. 국채금리가 튀는데도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잖아요.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에데마진이 벌어지니까. 거기는 괜찮은데 사실 기술주들한테는 쥐약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뭐 별로. 하나도 없어요. 예. 이제 뭐 국채금리가 올라갔던 요인은 결국은 그거거든요. 이게 추가 부양책. 10월 말 이후에 처음으로 만난다고 하니, 그리고 이제 뭐, 내용 나온 것들을 보면, 아, 드디어 이제 얘네들 빨리빨리 하겠구나. 실질적으로 요즘에 11월 말 정도에 많은 연구기관들이 무슨 얘기들을 하냐면, 이제 페이스북에도 올리긴 했지만, 많은 연구기관들이 미국 국민들이 좀 굶고 있다고. 지난번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 37% 정도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굶은 적도 있다라고 했지만 많은 연구기관들이 그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 보면 미국 국민들 중에 12%가 지금 기아까지는 아니더라도 굶고 있다고. 그 다음에 이제 그 푸드뱅크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음식을 나눠주는 그게 있거든요. 미국 같은 경우는. 근데 이제 LA 지역만 해가지고, LA 일부 지역만 해가지고, 원래 월 한 30만 명, 35만 명 정도가 그 수혜를 받아서 음식을 받아서 이제 먹었던 사람들이 지금 90만 명까지 늘어났대요. 그 지역에서만. 그러니까 한 3배 정도가 더 늘어난 거죠. 근데 이게 이제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거죠. 이게 현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뭐 굶고 많은 실업률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별로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고,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주식시장은 이렇게 폭등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결국은 이게 그 추가 부양책이 지연되고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펠로시 하원 의장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빨리 해야 된다. 조급하게 계속적으로. 그다음에 어제도 앨런 의장도 앨런 재무장관 지명자도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했었고 바이든도 또 그 얘기를 했었고요. 그러니까 부양책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이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태에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하루 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제 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총기 사고가 그렇게 많답니다. 그러니까 막 욱하는 뭐 그런 상황이 사회 문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서로 간에 지금 불발 이러자 만나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기대감은 높아요.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데 그 기대감이 잘 진행이 돼서 의견이 좁혀져서 기대가 높은 게 아니라 여러 이제 저소득층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더 압박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1월 3일 날 이제 원구성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. 지금 있는 사람들은 이번 선거에 당선된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라서 일부는 지금 뭐 출근도 안 하고 뭐 떨어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전히 논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.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.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. 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.